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운 노래, 아직도 계명으로 외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미솔도 미솔 파라라 솔시레 파미레도. 네. 이거를 계명으로 외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으로 음악 시간에 배운 대로 계명을 짚어가면서 교회에 있는 피아노 건반을 이렇게 두드렸더니 정말로 노래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음악에는 워낙에 재능이 없었는지 하여간 이것만 이렇게 건반으로 칠줄 압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은 30억 이상 호가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고가라고 할지라도 제가 연주하면은 그야말로 최악의 소음일 뿐입니다. 이 감동적인 연주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네. 음악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그렇습니다. 생활의 달인, 이렇게 텔레비전 틀다가 나오면 꼭 보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하는 일들은 단순 노동이 대부분입니다. 그죠? 구슬 꿰기, 봉투 붙이기, 뻥튀기 공장에서, 타이어 가게에서, 재활용 공장에서 공병들을 이렇게 분류하는 일들, 그런 일들을 하지만 그분들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신의 경지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은 최고의 음악과 못지않는 큰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성품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냥 생긴 대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삐치기 잘하는 사람은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여전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똑같이 그냥 반응해 버립니다. 최고의 음악가라고 할지라도 그 성품은 전혀 다듬어지지 않고 아주 고약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그냥 터뜨려 버리고 또 힘이 없으면은 그저 한사코 출세하려고 하거나 또는 그때 그냥 응변으로 모면하려고만 하지 자신의 그 잘못된 성품을 고치고 또한 그 성품을 다듬을 생각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들의 이 성품은 기술이나 학문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어서 그 사람의 인생의 성패를 결정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네.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거라. 네. 여기에서 무슨 기림이 있든지 할때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칭송과 찬양을 뜻합니다. 성품을 개발하고 덕을 쌓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더라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굉장히 중요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한 것들이 목표가 아니고, 네, 그렇게 덕을 쌓고 또한 사람들로부터 칭송, 찬양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깊이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먼저 생각하라. 그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이어서 답을 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곧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헬라 철학, 로마 시민권, 부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네, 이 말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고 오르며 정결한가? 그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는가? 네,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목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어떤 근본적인 것들을 갖춤으로 이것은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노라면 자연히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 됩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시리라는 것입니다. 칭찬받고 사랑받고 오르며 정결하며 그러한 것들이 목표가 아니라, 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냥 살아가노라면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이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는 평강, 그러면은 마음이 평화롭고 고요한 것, 예. 그 외에도 번영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번영. 그러니까,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고요와 안식과 번영. 정말 우리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는, 결합하다. 연합하다, 함께하다는 에이로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효라고 하는 그 덕목을 추구하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예. 잘못된 것이고,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할 때 자연히 번영과 고요와 안식을 누린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번영과 고요와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예.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첫째, 하나님 깊은 것까지 통달케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시며 나아가서는 살리십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네.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사랑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지금 그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들은 성령을 그저 강력한 하나님의 파워로만 생각해서 성령을 받으면 내가 성령을 받으면 막 치유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막 생기고 그 다음에 대박이 빵 난다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으면은 이미 내게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박이 난다고 가르쳤는데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대박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똑같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착각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령을 받으라고 소리소리 지르고 교인들은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면서 그 시간과 생명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방언이 터져야 뭐 요즘에 뭐야 당신은 성령을 받았는지는 몰라도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습니다는 등 괴상망측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건 모두 다 그냥 강력한 파워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성령을 받으라고 외치거나 성령을 달라고 아우성 치는 것은
부모님의 산소에서 몇 년째 사는 그 남자와 별로 다를 바가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까? 이미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과 상의하면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인류 역사와 인류 역사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인류 역사와 내 개인의 삶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고 깊게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참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시각,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 갖기라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복잡합니다. 인생 한치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 위에서 보면은 가는 길과 어디로 피해야 될지 보인다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 개인의 삶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넓게 깊게 보셔야 합니다. 첫째는 내 개인의 삶까지 포함한 존재하는 모든 것의 토대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감시와 징계와 보복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이 아니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C.S. 루이스가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다 모은다고 하여도 모든 악을 모은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떨어지는 한 방울의 잉크만도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죄악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죄악을 우리들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이 시원찮은 존재입니다. 시원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은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충만하신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네, 모든 그 어떤 죄도 그분에게 가면은 용서하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이분께서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뭐냐 하면은 우리와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로 와라는 것이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아서다는 뜻입니다. 누구로?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가득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창세기 2장이 기록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하면서 누리는 그것이 영원한 행복,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 안식과 행복을 잃어버렸고 다시 회복하는 올바른 방법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행복과 안식, 그거는 꼭 필요한 건데 그저 땀을 흘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많이 소유함으로 그 안식과 행복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그 결과는 뭐예요? 세상은 약육강식, 힘센 사람이 다 가져버리고 그러한 약육강식의 아수라장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하시고 천천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 성취에 협력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면서 저항하면서 지연시킵니다. 기껏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겨서 그 많은 것, 지가 원하는 것을 더 얻겠다고 몸부림치는 기복신앙으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복신앙으로 살 바에는요, 그냥 책임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본능의 사람, 율법의 사람, 자율의 사람, 진리와 자유의 사람, 네 가지 단계인데, 기복신앙은 율법의 사람 두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책임 있게 사는 자율의 사람입니다. 이것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스카펙 박사가 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은 진리와 자유, 사랑과 은혜와 자비 안에서 하나님의 신비를 점점 더 알아가면서 그 바다에 빠져서 자유함을 느끼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사람입니다. 세 번째, 성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약속에 동참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기복신학에 찌들어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 탐욕 가득한 자, 평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 천국에 못 들어가면서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위선자. 그러면서 친히 그 은혜를 누리는 방법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하나님의 그 영원한 행복과 안식에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아야 하나님의 안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우리가 반드시 체득해야 한 우리의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살도록 그분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하셔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생명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누가복음 11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그 전에는 그 누구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사는 방법을 몸소 보이셨으므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이 사실일까요? 사실일까요? 근데 왜 이 모양이지? 그죠?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점점 악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 신학에 있어서 유명한 명제입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이미, 그러나 아직.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순절날 임하신 것은 예수님과 더불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가 언젠가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장차 오실 보혜사 그분께서 내가 가르친 그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미 임한 예수님과 더불어서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 사는 방법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함으로써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서 함께 가게 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요한복음 15장 26절.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과 사도 바울이 아름답냐, 사랑받을 만하냐, 정결하냐, 의로우냐, 깨끗하냐, 내가 가르치고 듣고 배운 바를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을 성령께서 맞다고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았습니다. 이 사실은 그들은 땅을 딛고 살지만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이고 그들이 순교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 이 육신을 벗고도 바로 천국과 이어진다는 것을 알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불안한 것은 내가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 정말 올까? 왔을까? 혹시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 예, 언제나. 예. 그런데 확실한 보증이 있다면은 오늘의 어려움은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 전에 있던 교회 저 부천에서 어린 두 딸을 키우면서 사는 한 젊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예, 신방을 가봤는데 뭐 정말 들어가면 부엌이고 바로 단칸방. 그런데 언제나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예, 남편도 없어요. 예, 가난한데 그 부천에서 서울까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알고 보니까 남편이 하버드 대학 유학을 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단 얼마라도 생기면 몽땅 나.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오면은 그러므로 소망이 있으므로 지금 현재 얼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장 24절. 성령님은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 사업이 안 됩니까? 아픕니까? 예.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내가 가고 있다면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의 형태는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를 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은 답이 금방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개척자인 바울파와 현재 목회자인 아볼로파와 베드로파와 그리스토파로 분열하여서 심각하게 매일매일 싸우고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편을 들 것이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런즉
심는 이나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설립을 하였던 현재 담임 목사이던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터 위에 자신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모두 다 한 동역자들로서 각각 맡은 일을 감당했을 뿐이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뿐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각자 삶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이 삶도 그리스도 위에 세우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 내리고 창순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로다. 마태복음 7장 25절입니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을 처음 믿는 분들도 많지만 상당수가 기존 교회를 버리고 떠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바꾼다는, 옮긴다는 것은요, 이혼 다음으로 어려운 결단입니다. 그 어려운 결단을 하고 떠나온 나는 여기에서 과연 그 전보다 나아졌는가, 아름다워졌는가, 신실해졌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소중한 아픈 그러한 것들에 따르는 합당한 결과, 반응, 대가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했다면은, 여전히 똑같이 반응한다면, 그전 교회에서 하던 대로 하고 있다면은, 고린도 교회에서처럼 서로 갈등하며 충돌하며 갈라지고 살고 있다면은 나는 헛된 일을 한 것이고 우리 교회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전히 똑같다면은. 근데 똑같이 하는 것을 저는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질문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얘기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아름답게 진실되게 신실하게 변화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번연과 안식과 고요를 그 어떠한 복잡한 세상에서도 그 세상 풍조에 휘둘리지 아니하면서 누리고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기에 참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서로서로 잘 지키며 칭찬받는 생명의 리더 되시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내 안에 기뻐하면서 거하시도록 날로 날로 아름다워지시고 참되시기를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그 번영과 안식과 고요를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시간이 가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져서 더 많은 사랑과 존경을 받게 하옵소서. 그저 덕목이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갈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퍼져나가 여러 사람들을 살리는 귀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